안녕하십니까. 오이버 테크놀로지입니다. 지금부터 메지가 2.5 골드 플러스의 비디오원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지가 2.5 골드 플러스는 기본적인 사포트 외에 4개의 추가적인 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포트에는 카메라, 디빅스, DMB, 블랙박스 등의 모든 주변 기기를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보시고 계신 화면은 메지가 2.5 골드 플러스의 기본적인 4분할 화면입니다. 전방, 후방, 좌측, 우측의 화면이 함께 표출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화면은 첫 번째 채널입니다. 실내 전방 카메라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화면은 두 번째 채널에 연결되어 있는 실내 후방 카메라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화면은 세 번째 채널, 실내 핸다에 장착된 카메라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화면은 네 번째, 실외 우측 핸다에 장착된 카메라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화면은 다섯 번째, 실내 사이드미러 하단 좌측에 설치된 카메라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화면은 여섯 번째 채널, 실외 사이드 카메라 우측에 장착된 카메라의 영상입니다. 일곱 번째 채널, 실내에 장착되어 있는 전방 카메라의 화면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채널은 레그룸에 장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메지가 2.5 골드 플러스에는 8개의 채널을 이용하여 교차 녹화 및 채널 포지션의 변경 등으로 더욱 편리하게 영상을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메지가이 2.5 골드 플러스의 비디오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